오늘은 천황대추 외성 재배에 있어서 1년생을 심고 1년을 기른 거니까 나이로는 2년생이고 여기 옮겨서는 1년차 큰 것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17년도 3월 달에 심은 건데 오늘 18년 4월 20일이니까 1년 전, 한 달 전에 심은 겁니다. 이 나무는 1년 만에 지금 약 제 키가 2m, 1m80이니까 한 3m50 컸습니다. 이게 1년생에선 정상적으로 큰 나무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나무에서 지금 전지를 할 때에는 이 밑에까지는 다 피워내는 겁니다. 이렇게 떼내죠. 이렇게 다 떼냅니다. 얼만큼? 약 70 내지 80cm. 그러면 요 정도 되면 한 요게 70cm, 80cm 됩니다. 요 밑에 가지는 하나, 둘, 셋, 네 개 정도 남기고, 또 이 위까지도 역시 네 개 있는 정도를 남기고 끊습니다. 올라오면서는 세 개 정도 남기고 짧게 끊어서 올라가죠. 이렇게 세 개 정도 남기고 끊어 올라가는 겁니다. 그리고 전체 키 높이를 1m50 정도에서 또는 1m60 정도에서 끊어내는 겁니다. 그리고 저 위에는 다 버리는 거죠. 요거는 작년 1년에 크면서 여기서 다 수확한 겁니다. 이 나무에서 한 2.5kg, 3kg 정도 딴 나무인데 이제 올해에는 여기를 다시 자르는 겁니다. 높이를 1m50 정도니까 우리 턱 밑에 정도면 1m50 정도 됩니다. 이 정도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. 이렇게 잘라내면 이 길이가 약 이렇게 보면 또 이게 1m80, 2m 가까이 되죠. 그러니까 1m50 남기고 2m니까 3m50 정도가 1년 만에 우리 외성 재배 방법으로 기르면 이렇게 다 한 번에 키울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키우고 난 이 가지들 그대로 다 놔두는 거예요. 요대로 놔두는 거예요. 요게 1년차 전지를 끝마춘 겁니다. 이거 전지하는데 마음 먹고 하면은 실제로 1분, 2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거죠. 굉장히 아주 작게 기르는데 인건비가 조금밖에 안 드는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죠. 이렇게 컴팩트하게 잘라놓고 보시니까 아, 이게 주간거리가 멀지 않아도 되는구나.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기서 자란 또 1m씩 사방에서 자란 걸 그 자란 가지만 끊어주면 그것이 바로 2년차 전지가 되는 겁니다.